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몇 달 된 것 같은데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겠습니까? 바로 반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죠? 앰비션이라는 뮤직비디오가 1시간 전에 나왔어요. 뭐 역시나 엄청난 또 버즈가 있을 것 같고 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부제가 있습니다. Thank you for 4,000,000 subscribers. 400만 유튜브 채널 달성 기념으로 이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아요. 프로듀서, 작사, 작곡 모두 반다가 했습니다. 자, 이제 반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The Rapper 캄보디아가 곧 방영을 하겠죠?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이미 The Rapper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태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베트남에도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었고 이제 캄보디아에 런칭이 될 차례입니다. 동남아가 이런 이제 랩, 힙합을 가지고 이제 오디션 TV쇼를 연다니까 굉장히 또 흥분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또 크메르 힙합, 여러분들의 나라 캄보디아 힙합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겠고 달라지겠죠. 저 아직 이 곡 안 들어봤어요. 뮤직비디오 안 봤습니다. 영상을 바로 보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반다의 앰비션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후, 봅시다. 저 뭐라 그러죠? 산악자동차 같은 거. 저런 거 나오면 좀 멋있지. Let's go. 잠깐만, 지금 자막이 가려져서 저는 순간 신발을 볼 수가 있었는데 디올 조던 로우 같은데. 아, 디올 조던 로우를 저런 곳에서 신는군요. 이 곡은 지금 첫 느낌이 왜 36 마피아 같은 옛날 서던 힙합 느낌이 많이 나네. 그럼 만다는 제너럴이지. 아, 역시 오랜만에 듣는데 장난 아니네요. 아, 뭐 반다의 플로우 뭐 제가 뭐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예,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 오우. 저 크메르 국기, 캄보디아 국기 그려진 저 레이싱 저지도 되게 인상적이다. 야, 크메르 래퍼들 중에 400만 서브스크라이버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 같은데. 역시나 가사를 보면 자기가 그동안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거에 대한 어떤 소외와 앞으로의 각오 같은 게 느껴져요. 이제는 일정 퀄리티 이상은 항상 이제 뭔가 개런티하는 반다의 곡인 것 같아서 역시 들어도 꿈은 여전하다. 예, 그 생각 듭니다. 아,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지. 실제로 한국말 할 줄 아시는 저희 크메르 캄보디아 구독자분들이 반다가 이 랩 게임, 여러분들의 나라 캄보디아의 그 변화를, 음악적인 변화를 많이 알려주셨어. 아, 저런 숲과 저런 뭐 산악 자동차 같은 걸 배경으로 이렇게 뮤비를 찍으니까 확실히 느낌 자체가 좀 되게 달라 보이네. 유니크하고.
뭔가 앵무새가 고개를 계속 끄덕이는 그런 느낌이야. 죽이네요. 제가 반다 리액션 비디오 안 한 지 좀 됐을 거예요. 예, 그동안 뭐 신곡이 잘 안 나왔던 것도 있고 오랜만에 공개됐는데 아, 뭐 여전히 뭐 플로우 미쳤고 뭐 비트 미쳤고 뭐 좋습니다. 사실은 반다의 어떤 뭐 라이벌이 없다. 반다의 라이벌은 자기 자신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동안 반다가 낸 곡과 저는 이 곡을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느낌이 있죠. 워낙 곡을 잘 쓰고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이고 샤킹한 곡들을 많이 드랍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샤킹한 느낌은 없어요. 그동안 뭐 반다가 한 게 워낙 뭐 대단한 게 많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다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나라에 카니 웨스트 같은 존재로 이제 남는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개척자의 느낌이자 이제 랩 게임의 토대를 만들었고 이제는 캄보디아 랩 게임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제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까지 하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뭐 확실히 그 뭔가 파이어니어 그리고 리더로서의 느낌을 보여주는 래퍼한테는 일정 퀄리티 이상의 보장하는 곡이 따라온다는 거. 예, 그것도 스스로 혼자 만드는 셀프 프로듀싱까지 하고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뮤직비디오가 재밌어요. 제가 지금 곡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이콜이 무슨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벤틀리 트럭을 굉장히 비포장이고 진흙탕 뻘에서 운전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이콜이 이런 후문이 있었다고 해요. 나는 보통 뭐 목걸이 자랑 뭐 이런 뭐 하는 래퍼들 많지만 제이콜은 사실 복장이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멋을 부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뮤직비디오에서 내가 이렇게 벤틀리 트럭을 마치 산악 자동차처럼 운전하면서 가지고 노는 듯한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연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이 놀라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바이브였어. 어떻게 보면 반다는 이제 뭐 여러분들 나라에서 힙합의 킹이고 어떻게 길을 걸어왔고 이제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또 얘기하면 헤이러들 날 싫어하는 애들은 너희들은 날 따라올 수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도 보여주면서 아 저는 디올 조던 롤을 저렇게 진흙탕에 신고 나오는 거 아 정말 놀랍습니다. 왜 제가 놀랍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디올 조던 로우의 시세를 검색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한국인으로서도 디올 조던 로우는 무지하게 비쌉니다. 예, 멋있네요. 멋있어요. 아, 이 곡 나오니까 진짜 더 래퍼 캄보디아가 어떻게 방영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